일단 우선 유다인 배우께서는 출산 후에 공식석상에 또 나오셨는데 그 소감과 근황 그리고 아까 아기기가 나오니까 저절로 미소가 또 네 지어지셨던 것 같은데요. 네. 출산 소감. 출산 소감은 태어나서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게 정말 누군가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. 제 욕심이나 욕망만 저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저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생기니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. 그리고 근황은 애기이고 지내고 있습니다.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영화를 촬영하시면서 새로운 나만의 좀 나의 모습을 발견한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또 그에 대한 질문도 함께 해주셨어요. 마지막 재판 때 너무 많이 얘기하면 스포가 될 것 같아요. 네. 그때 상대방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 결국에는 증인석에 나와 있을 때 저도 모르게 어떤 감정들이 막 제 안에서 쌓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막 얼굴이 덜덜 떨리면서 그렇게 막 저 스스로도 차오면서 연기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험이 한 10여 년 연기 생활하는 동안 굉장히 오랜만에 느꼈던 어떤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. 그리고 또 안에서 역할 자체가 이제 엄마다 보니까 그런 감정들이 같이 더 이렇게 좀 배가가 되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저는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. 자, 여기까지 가장 예쁜 사진으로 잠깐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유다인 배우님 그대로 계시고요. 강민혁 배우님, 네, 함께 약속했어요. 아무 말 안 하기로.